자, 아까 정삼각형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여기가 60도, 30도, 45도, 45도일 때 1 대 2 대 루트 3이다. 1대1대 루트 2다. 이런 길이의 비율이 성립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오면 a 같은 거니까 이 빗변은 2a가 나와요. 여기가 10이 됩니다. 1대 2대 루트 3, 즉5 루트 3이 된다. 이런 느낌? 그래서 x와 y를 피타고라스 함수 그냥 바로 구해버리는 거야. 이 공식이 되게 편리하다고. 피타고라스를 안 써도 이모저모하게 도와주거든. 계속 보면서 쫓아오세요. 이 공식 보면서. 여기가 45도?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1대2대 루트 3. 1대 2니까 여긴 4고요. 길이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원래는 2루트 3이 나와야 돼. 둘이 똑같단 얘기지. 그래서 루트 2x는 2루트 3이니까 x는 루트 2분의 2루트 3이고요. 그럼 약분해서 루트 2에 또 루트 3은 원래 따라오는 걸로. 그럼 계산값은 루트 6이지 뭐. 나 지금 너무 빠르진 않니? 정신없진 않았나? 한번더 보여줄 테니까 천천히. 1 대, 2 대, 루트 3. 60도가 있으니까 90도가 있고요. 1 대, 2 대, 루트 3. 1 대, 2 대, 루트 3. 다음 45도, 45도, 90일 때 여기 3루트 3이면 여긴 얼마게? 여긴 얼마게? 자, 방법 알려줄게. 만약에 여기가 5면은 이쪽은 루트 2분의 5라고 그냥 적으면 돼요. 여기가 7이면 루트 2분의 7을 적어줍니다. 이쪽이 x면 이쪽은 루트 2분의 x를 적어주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니? 네. 루트 2분의 3루트 3. 그치? 유리화 해주면 3루트 6이 나는 걸로. x를 찾을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번더 도전해 볼게. 1 대 2대 루트 3. 요 루트 3이네. 여기도 연습하고 들어갈게.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2a고 여기가 루트 3. a가 되면 그내 말은 여기가 5라 그러면 5가 되면 여기는 루트 3분의 5, 여기가 6이면 여기는 루트 3분의 6, 여기가 7이면 루트 3분의 7이라고 즉석에서 바로바로 얘기해 줄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EA고 루트 3A인데 이쪽은 얼마지? 여기가 만약에 5일 때 이쪽은 얼마지? 이렇게 물어본다면 루트 3분의 1을 거꾸로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6인 경우에도 루트 3분의 1을 곱한 다음 6, 7인 경우에도 루트 3분의 1을 곱한 다음 7, 이렇게 해준답니다. 약간 이런 기분을 조금 더 연습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 x니까요. 그러면 이쪽은 여기 60이네. 그 여기 30일 거고, 여기 60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1 대, 2 대, 루트 3 하고 이렇게 끊고요. 여기가 x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제 2x가 3이니까, 아유, 난좀더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다. 뭐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가 이제 루트 3분의 x다. 뭐 이게 더하면 얼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문제가 거기까지도 가지도 않았어요. 자, 1 대, 1 대, 루트 2. 다시 한번. 1 대, 2 대, 루트 3. 1 대, 2 대, 루트 3입니다.
네, 그럼 2의 루트 3이 바로 BC의 길이, 즉 X 더하기 1란 얘기죠. 그래서 X는 2루트 3 마이너스 2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1대2대 루트 3. 뭐 그렇게 진행해주면 되겠어요. 괜찮았니? 네, A부터 C까지의 길이를 구하여라. A부터 C까지의 길이를 구하여라. 1대2대 루트 3. 1대2대 루트 3. 여긴 4. 1대2대 루트 3. 즉, 여긴 4루트 3. 여기가 4이고 10이니까 여기는 8. 그럼 됐네. 분홍색의 길이는 4루트 3 제곱 더하기 8에 제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48 플러스 64는 AC의 제곱입니다. 100이죠, 100. 오, AC는 10이네요, 이제 보니까. 괜찮았니? 자, 이번에는 AD의 길이 구하는 건데, 저 점점 두개 찍힌 거참 오랜만인 것 같아. 여기가 점점 두개 찍힘.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비율이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다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해한다면 여기 30이고 여기 60이니까 여기 30이고 30이고 여기 다시 60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대2대 루트 3이 됩니다. 1대2대 여기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이제 2x니까 x가 6이겠네요. 6루트 3입니다. 여긴 6이고요. AD의 길이는요, 그러면 역시 1 대, 2 대, 루트 3이다인데 아까 이제 6을 보자마자 이쪽으로 오고 싶은 루트 3분의 6으로 쓰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4루트 3이 돼요. 분홍색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와 같다. 지금 좀 복잡했으면 2번에서 한번더 연습해봐. 이번에는 BC의 길이를 구하여라가 나왔습니다. 자, 쪼고를 어떻게 할까요? 쪼고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여기를 뚝 잘라보자. 그러면 1대 2 대 루트 3이 되죠? 1대 1대 루트 2가 되고요. 괜찮습니까? 여기 이제 2a가 6이니까 a는 3이란 뜻이고요. 여기는 3 루트 3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3이 되고요. 여기는 3 루트 2가 되겠죠. 내말 이해 갔니? 네, 그렇게 해서 BC의 길이는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어요. 알겠니?